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NB 건강365의 신철호입니다. 푸른 가다가 그리워지는 계절이 됐습니다. 아이들 방학철이 됐는데요. 우리 부모님들 아마도 바빠지셨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허약하거나 잘 못 크는 아이를 두신 분들 정말 걱정이 크실 텐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방학 동안에 실천해 볼 수 있는 아이들의 건강도 챙기고 미래를 생각해 볼 수 있는 키 성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제대로 성장시킬 수 있는 지혜 함께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김성훈 한의원의 김성훈 원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말 월드컵 때문에 온 나라가 좀 열기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아, 예. 뭐 최근에 이렇게 방학이 되면서 월드컵 열기와 더불어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네. 이렇게 많이 부모님 손을 잡고 네. 키 성장 클리닉에 내원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실제로 그랬습니까? 예. 사실 그 저희 병원에는 저 축구 선수들, 네네. 초등학생 학생들이라든가 야구 선수들, 뭐 심지어 농구 선수들 많이 내원하는데요. 아, 사실 이 키성장 클리닉은 원래가 이런 스포츠 선수들을 위해서 조금 야들이 키가 직업과 관계되기 때문에 네. 이 키를 야가 어른이 됐을 때 자기가 인생에 있어서 어떤 스포츠 선수 피크를 누릴 때 자기 키가 따라줄 것인가. 아하. 그런데 그런 것에 출발했었죠. 그래서 그러니까 스포츠학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군요. 예, 처음에는 그랬었죠. 그런데 네. 지금 근데 아이가 그 키로 인해서 직업을 가져야 되는데 그 키가 나중에 자기가 원하는 키가 안 돼서 그동안에 투자했던 경제적 손실이라든가 본인의 꿈 그런 네. 것들이 키 때문에 좌절된다면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죠. 아. 그래서 특히 이제 키하고 관계된 직업을 간다거나 이렇게 운동 스포츠 선수가 된다면은 반드시 어려서부터 키 성장에 대해서 야가 앞으로 어른이 됐을 때 키가 네네. 어느 정도 클 것이고 혹시 모자란다면 어떻게 키울 것인가 를 네. 맞춰서 그 자기가 직업을 하셨을 때 나중에 후회가 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미리 그 관심을 가져야 되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원장님 설명을 듣고 보니까 꼭 필요한 사람에게는 꼭 필요한 치료다 이런 네.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신감 있는 생활, 사회생활의 꿈을 성취해 나가는데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키라는 것은 요즘 그 상당히 예전에 키라 하면은 하나의 체중 네. 뭐 이렇게 어느 신체적인 조건을 만들어내는 단위였는데 이제는 우리가 사회생활하다 보니까 뭐 키짱, 몸짱, 네네. 얼짱 이렇게 하면서 어떤 이런 그 단어들이 말해듯이 사회생활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이런 것들이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생활이라든가 또 취업 또 네. 나중에는 결혼의 문제까지도 이렇게 경쟁력을 갖는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키 작은 사람들은 질에 미리부터 겁먹고 아하. 자신감을 잃게 되고 어떤 자기 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위축되는 그런 걸 많이 보이는데요. 저희 같은 의료인들이 볼 때는 이런 것들 상당히 조금 루키즘이지 않습니까? 네네. 사실은 신체도 몸도 건강해야 되는데 단순히 외형적인 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 지양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네. 어떤 현상식을 하나에 달라고 그러나 봅니다. 꼭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떤 자료 보니까 키가 양극화, 특히 여학생들의 경우 네. 큰 사람들은 잘 크는데 못 큰 아이들이 또 의외로 우리나라에 많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정말 문제 아니겠습니까? 상대적으로 열등감 갖는다면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잘 크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네. 실제로 그렇게 양극화가 심합니까? 2005년부터 네네. 2000년도 5년부터 이렇게 키가 정체기가 들어가고 아. 드디어 지금 2007년하고 2008년 교육 에서 발견한 거 보니까 2008년에 2007년보다 키가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하. 초중학교나 약 2cm, 0.2cm 정도, 중학교는 0.1cm 정도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성장인데 네. 사실 근데 우리가 밖에 가다 보면은 180 이상인 아주 훤칠한 키들도 아주 많습니다. 네네. 이 말은 키 큰 사람도 있지만 키 작은 사람들이 더 소외되고 있는 아이들이 있다는 예, 얘기죠.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평균을 잡아먹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저도 이 키성장 클린 하면서 2000년도부터 하면서 일본이 2000년대 들어오면서 정책이 들어왔고 키가 좀 작아진 면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했는데 벌써 지금 몇 년 안 지나서 이렇게 나타난 거 보니까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이고 이런 것들은 결국은 어떤 아이들은 왜 잘 크냐면은 어떤 그 생활습관이라든가 식습관 또 부모님들이 잘 관리해주고 아. 그래서 어떤 좋은 음식 좋은 생활습관 키 클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갖는 반면에 어떤 아이들은 나쁜 생활 습관이라든가 나쁜 그 식습관을 갖고 또 밤에 안 자고 늦게 뭐 비디오 게임이라든가 컴퓨터 게임을 하게 되고 네. 또 뭐 그 성인 문화를 빨리 접촉하게 되고 네, 그러다 네. 보니까 큰 아이들은 아주 잘 크는 반면에 이런 상황에서 그 키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에 빠져 있는 아이들은 반대로 그 키가 작아져서 네, 네. 상당히 키에 대해서 그 상당히 그
힘들어하고 있고 또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가 그 경제소득도 빈익빈 부익부 하듯이 네네. 키도 어떤 키성장에서 좋은 생활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더 클 수 있지만 예. 반대로 키에 대해서 어떤 그 생활습관이 나쁜 아이들은 네. 빈익빈처럼 키가 갈수록 작아지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조금만 고치면 될 텐데 네네. 왜 이런 현상이 나는가 참 아쉽습니다. 네. 키라는 것이 부모님들 엄마 아빠 키 따라가지 않냐 이런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렇죠. 어떤 자료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하고 북한하고 보면 우리가 훨씬 더 크고요. 네. 우리가 영향이 좋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또 뭐 옛날에 비해서 우리가 훨씬 컸고 지금 잘 사니까 네. 그런 것을 제가 유추해 볼 때는 또 환경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 예, 당연한 것 같습니다. 상당히 혼동이 됩니다. 네. 유전적인 요인 이런 것들 환경적인 요인 어떤 것들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이번에 그 월드컵 보셨다시피 이번에 그 우리 제가 그 그림 하나 만들어 봤는데 악수하는 네. 모습을 제가 캡처를 해봤거든요. 그런데 네. 이 화면에 보시다시피 우리나라 사람들은 벌써 동양에서는 중국이라든가 일본, 베트남보다는 훨씬 크고 예, 또 예. 이미 남미 사람들의 키에는 이렇게 근접했다. 넘어서고 있고 아하, 예. 그다음에 미국 사람들의 평균 키를 근접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면 일본보다 훨씬 앞선 거죠? 그렇죠. 동양 최고. 예, 맞습니다. 아, 네. 그리고 유전의 경우는 예, 23%밖에 안 되고요. 그 정도밖에 안 되는군요. 그렇죠. 운동은 20%. 네. 그다음에 음식은 영양은 32%. 아하. 그다음에 환경은 16%. 그다음에 엄마의 관심이라든가 수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10%에 해당이 됩니다. 70% 이상이 환경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들을 모르고 키는 뭐 팔자라든지 그렇게 한다면은 상당히 문제 있는 것이고 매일매일 생활 습관만 고쳐도 아하. 70% 7할 이상을 키 크는 데 도움이 되는 그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키가 안 크고 있는 아이들을 찾아가서 전문가 선생님한테 무엇 때문에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환경적인 요소가 부족해서 이렇게 못 크고 있는가를 찾아내서 그걸 개선시켜주면은 잘 클 수 있다. 당연하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하. 네. 환경 요인이 이 정도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는 네. 저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제 어쨌든 어떤 그 보니까 엄마 아빠 키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유전적으로 어느 정도 클 수 있는가에다가 또 이렇게 환경 요인을 잘 조정을 해서 좋게 하거나 했을 때 얼마만큼 더 키울 수 있는지 하는 예측할 수 있는 지표 어떤 것들이 있다면서요? 예, 그러죠. 네. 이제 물론 뼈 나이를 직접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지만 부모님들이 뼈 나이 볼 수 없기 때문에 예, 예. 집에서 해볼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네네. 제가 표를 준비했는데요. 그 남자는 아빠 키 더하기 엄마 키. 네네. 그다음에 거기다 13을 더해서 둘로 나누고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6.5cm를 남자 키라 하고요. 네네. 반대로 여자의 키는 엄마 키 아빠 키를 더해서 거기서 빼기 13에서 그걸 둘로 나눈 수치.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6.5cm가 유전적인 키입니다. 생활 습관을 잘하고 어떤 성장에 대한 좋은 조건을 가진다면 플러스 6.5cm가 될 것이고 네네. 성장에 대한 아주 안 좋은 생활 습관, 열악한 조건을 가진다면 마이너스 6.5cm가 돼서 키 크는 데는 부담이 되죠. 결국 우리가 플러스 6.5cm를 찾아주기 위해서 아하. 우리가 하는 일이 그런 일이고요. 예. 또 약 10%에서 15%는 이 유전적인 한계를 지나서 크는 아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하. 178 이상, 164 네네. 이상 되는 여자애들도 유전적인 한계를 넘어서 크는 애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춘기 때 요즘에 그 전문가 선생님들 지적하실 때 성조숙증 빨리 사춘기가 와가지고 네. 그냥 성장이 빨리 멈춰서 문제가 된다 그런 말씀 그게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이렇게 꼽으시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성조숙증 가장 중요한 요인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조숙증이라면은 또래보다 1년이나 2년 정도 빨리 사춘기가 온다는 거죠. 아하. 사춘기가 온 만큼 빨리 성장이 마무리되고 그 원인을 우리가 제가 표를 준비했거든요. 네네. 봐보실까요? 성조숙증 원인을 보면은 일단은 우리가 식생활 먹거리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아하. 서구화된 식생활과 호르몬 항생제가 들어있는 육류. 요즘 최근에 그 보건복지부에서도 네. 이렇게 그 항생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인스턴트 식품, 그 다음에 이렇게 색소 음식이 들어있는 고지방, 고칼로리 음식, 그 다음에 과잉 영향으로 한 비만, 이런 것들이 성조숙의 원인이 되고요. 네네. 두 번째로는 자연 환경이 변하죠. 우리나라가 상당히 따뜻해졌습니다. 옛날에 비해서. 그래서 그 이런 따뜻한 날씨 때문에 성장이 조금 조숙이 올 수 있고요. 네네. 중금속. 화공약품, 그 다음에 가전제품의 전자파라든가 네네. 또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는 작용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그 다음에 페닐 브로마티 에텔이라는 환경 호르몬이 있습니다. 네. 대부분 우리가 컴퓨터라든가 TV 만드는 그 플라스틱 종류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서서 그 내분비 교란을 일으키죠. 예. 그래서 성조숙이 되고요. 또 하나는 가정사회 환경의 변화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많은 우리나라에 상당히 조금
애들이 많이 이렇게 빠져있는 상황들입니다. 네. 그래서 인터넷이라든가 너무 초기에 뭐 컴퓨터를 갖춘다든가 그래서 뭐 피식 앱에 빠진다든가 음란물에 빠진다든가 이렇게 성인 문화를 빨리 네. 그다음에 밤이 없는 야간 문화 아. 이런 것도 문제되고요. 가족과의 대화 부족이죠. 이렇게 어떤 대화를 하면서 스트레스 풀고 가족의 가재계를 찾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었고요. 낮에 활동이 들어가면서 햇빛 보이는 시간이 아주 줄어들었습니다. 우리가 그 성조숙과 성장을 보면은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예, 사춘기가 늦게 온 만큼 예. 그 성장량이 더 많아지고 아하. 이것이 그 또 이렇게 급성장기를 통해서 결국 저 암만 성장기 오는데 네네. 그 성장하는 과정이 그 폭이 길이가 예. 짧아지는 것이 성조숙이고 예. 그 길이가 키 크는 과정 길이가 크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가 성미숙 상태를 보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성미숙이 돼야만이 성장이 더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조금 적은 아이들 경우 우리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좀 늦게 큰 사람도 있는데 좀 기다려볼까 아니면은 빨리 성장 클리닉을 좀 데리고 가볼까 네. 이런 고민하거든요. 네. 기다려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아이들이 엄마들 아빠 엄마들이 나는 뭐 고등학교에서 컸고 나는 군대 가서 갔다 와서 컸다. 너도 한번 기다려봐라. 상당히 그것은 조금 자제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하. 그 아이들의 앞으로 키가 얼마나 클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는가를 보고 많이 남아있다면 기다릴 필요가 있는데 네네. 그 성장 상태를 골 뼈나이를 검사했을 때 뼈나이가 이미 어른이 돼가고 있는 상태라면 상당히 빨리 서둘러야 되겠죠. 아하. 네. 그러니까 뼈나이를 측정해보면 앞으로 더 클 수 있는지 다 커버렸는지 네. 이제 성장이 곧 그렇죠. 멈추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군요. 그런 걸 알 수 있는 그러니까 것이. 그러니까 그 검사는 뭐 비용도 그렇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니까 네. 그런 검사를 빨리 제대로 받아보고 아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측정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죠. 저 같은 때를 경우, 놓치면 안 되니까. 그렇죠. 초등학교 1학년 정도는 되면은 앞으로 야의 키성장 상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예. 그 알기 위해서 미리 한번 그 체크를 해보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되겠군요. 네.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우리 원장님 설명 듣고 보니까 사춘기 때 키가 다 크는 건데 사춘기에 성조숙증이 와버려가지고 의외로 그런 학생들이 많다면서요. 네. 그래서 이제 성장이 문제가 되면 절대 안 될 것 같은데요. 혹시 뭐 이 방송을 보신 시청자분들에게 이런 성조숙증이 좀 늦게 올고 제대로 좀 애들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어떤 비방이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 어떤 아이들이 성조숙이 올 수 있고 네네. 키성장이 빨리 멈출 수 있는가 그것부터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표를 준비했습니다. 예. 일단 애모가 또래에 비해서 조숙해 보이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족 중에 성장 과정을 성조숙이 오는 아이 그런 부모라든가 오빠 삼촌이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고 또 치아라든가 또 말하고 걷는 것들이 좀 빠른 애들이 있습니다. 치아 발육이 빨리 빠지고 빨리 성인 치아가 나오고 유치가 빠지고 그런 아이들이 있고요. 네네. 동물성 음식과 패스트푸드를 많이 먹는 아이들. 아하. 그다음에 키에 대해서 지방이 오바돼서 비만한 아이들. 아하. 그다음에 체질적으로 열이 많아서 성장 에너지가 다 열로 날아가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네. 땀을 많이 흘리고요. 예, 예. 그다음에 아토피라든가 비염 이런 것들이 있는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운동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아이들이 성장이 더디되고 성조숙이 올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가정불화, 특히 아빠하고 친한 딸 같은 경우는 호주에서 어떤 여러 가지 그 조사를 해보니까 상당히 오랫동안 키가 큰다는 것이 아. 나왔고요. 뭐 반대로 엄마하고 친한 아들도 마찬가지겠죠. 네. 그다음에 정신적으로 조숙한 아이들. 그래서 이런 아이들한테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이제 이거에 네.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성조숙 예방법은 일단 신 음식을 많이 먹는 게 좋습니다. 아. 시다는 것은 한방에서는 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 조달이라는 작용을 하는데 그것은 뼈하고 근육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네. 그래서 잘 클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씨앗 종류를 많이 먹어야 됩니다. 아하. 씨앗에는 우리가 그 세포를 만드는 우리 그 건물로 말하면 예 벽돌 형상이 됩니다. 그래서 세포를 만들 수 있는 벽돌을 만드는 것이 씨앗 종류 이렇게 호두, 땅콩, 콩 예. 이런 거 그런 거죠. 그런 것과 더불어서 또 그 등푸른 생선도 아주 좋습니다. 예. 이런 것들을 많이 먹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육류를 섭취를 조금 줄여야 되는데 먹으려면 반드시 그 지방질을 제거하고 먹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돼지고기 같은 것도 그 된장물에 삶아서 먹는다든가 아. 소고기도 그 태우면서 장조림해서 먹는다든가 네네. 이런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유와 우유는 반씩 섞어 먹는 게 좋습니다. 조금은 죽기 생활해야 됩니다. 아하. 그래서 사람이 인간이 보면은 적도에 가까운 종족일수록 키가 작고 적도에서 멀어서 네. 추운 지방일수록 키가 큽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너무 따뜻하게 키워도 성장에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네. 좀 죽기 생활하면 좋고요. 그다음에 성인 문화를 절대 차단해야 됩니다. 네. 그다음에 가족과의 대화를 많이 해야 되는데 요즘 참 대화가 없습니다. 그러면 대화를 안 깨다면 스트레스가 깊어지고 네. 가족 간의 밥 먹고 질시라든가 그런 걸 믿지 못하게 되는데
어머니들이 아버지들이 한번 자녀들하고 눈을 마주보고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는가. 아하. 그다음에 줄넘기를 많이 해주면 좋은데 900에서 1500개 정도 해주면 좋습니다. 매일? 예, 에브리데이 해주면 좋고 그다음에 뭐 줄넘기 뭐 공간도 적게 필요하고 리듬 줄넘기라든가 또 줄넘기를 못하겠으면 계단 오르내리기 아주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기지개 상당히 아주 기지개 펴는 것은 그 스키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 기혈 순환이 돕게 되고 어른들도 그 기지개를 근무 중에 피운다면은 피로 회복에도 많이 줄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기지개 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해독 식품을 많이 먹어야 됩니다. 요즘 중금속이라든가 여러 가지 농약 종류, 네네네. 화공약품 종류가 네.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 해독하기 위해서는 물이라든가 중금속 해독할 수 있는 뭐 그 녹두라든가 예. 네, 네. 녹두, 그다음에 연근, 뭐 미나리 같은 것들이 아하. 상당히 중금속 해독에 도움이 되니까 상당히 복용하면 좋겠고 뭐 북어도 아주 중금속 해독에 좋다는 네.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성저수기 예방법이 있고 마지막으로 또 3시간 잠자기 전 3시간 이내는 음식을 안 먹어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은 자기 전에 음식을 먹게 되면은 뭡니까? 그 음식을 소화하기 위해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예, 예. 그때는 성장 호르몬이 안 나오게 됩니다. 아하. 그래서 위장이 빈 상태에서 잠을 자야 성장 호르몬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것만 잘 지켜준다 해도 상당히 그 아이들이 키성장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중요한 비법을 자세하게 좀 말씀을 네. 해주셨습니다. 비만한 아이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이 아들 할머니들이 뭐 놔둬라. 저 뚱뚱한 살이 키로 간다. 그렇죠. 이런 말들 하게 되는데 실제로 상당히 여러 가지 뭐 성인병도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이런 아이들의 제대로 키가 클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네. 저희 병원에도 이렇게 비만으로 해서 성저수기 오고 이렇게 네. 오는 아이들이 많아서 또 키도 크고 아, 비만이 그러니까 성저수과 관련이 돼버리군요. 네. 키도 크고 또 키도 그 체중도 감소되는 그런 애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네. 많이 부모님들이 좋아하시는데요. 사실 그 2차 성징이라면은 급성장기 때문에 그 살이 빠지는 느낌이 들면서 키가 쑥 크니까 할머니들이 대부분 이렇게 그 키에 대해서 냅두라고 하시는 말씀하시는데 네. 이것은 단편적인 상황이죠. 사실은 아. 그 성장 호르몬과 그 성호르몬에 대한 어떤 그런 인지가 부족한 상태에서 네. 그 나오는 오해죠. 그래서 성장 호르몬은 두 가지를 하죠. 하나는 지방을 분해하는 작용도 하지만은 또 하나는 예, 뼈로 가서 키를 크게 하는 작용을 하죠. 네네. 그래서, 그, 아무래도 성장 호르몬이 비만 쪽으로 지방을 분해한 쪽으로 하다 보면 키로 안 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차트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그, 비만 아이들은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키가 커 보입니다. 네. 그렇지만은 이것이 그 비만으로 인해서 35kg가 넘어가게 되면 성 호르몬, 에스트로겐 합성이 빨라지기 때문에 결국은 사춘기가 빨리 돼서 그때는 큰 것 같지만은 결국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는 작은 키로 빨리 끝나버리죠. 네. 그래서 이 비만이 그 아이들한테 가장 성장에 방해되는 요인이에요. 비만한 아이들은 꼭 한번 치료를 기본적으로 네. 권해볼 만하다. 맞습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군요. 이제 허약한 아이를 두신 분들 정말 고민이 많으시거든요. 키도 못 크고 비실비실하고 먹지도 못하고 이 아이가 커서 사회생활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결혼할 때, 취업할 때 문제가 되지 않을까? 고민이 많은데요. 이런 아이들은 사상 체질별로 분류해서 어떤 진단하고 치료해볼 수 있다면서요? 네. 저희들이 이제 그 앞으로 키가 클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아있고, 그런데 야가 왜 안 컸느냐? 그 원인을 찾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한학적인 그 변증 방법, 예,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적인 것이 그 안 큰 아이들을 보면은 소화기계가 허약한 아이들이 많습니다. 아. 그래서 음식을 먹어서 에너지가 흡수돼서 그것이 키로 가야 되는데, 대부분 아이들이 흡수되는 에너지가 적습니다. 입이 짧은 애들? 예. 그래서 예. 그 아들은 반찬타박이 심하고, 뭐 잘, 그, 배 아프다 해서 갖고 뱀이 뭐 설사하게 되고 또 참을미도 하게 되고 잘 체하죠. 네. 그다음에 또 그 군것질만 하고 진짜 영양분이 있는 음식을 안 먹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호흡기 허약합니다. 그래서 그 감기 발열이 있는 아이들이 한번 감기 걸리면 2주 정도 성장이 정체가 됩니다. 그래서 2주 정도 키가 안 커버리게 되는데 이래서 어린 아이들은 감기가 유행하면 제일 먼저 자기가 감기 앓고 네. 나서도 제일 늦게 낫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기침하고 비염, 중농증 같은 게 생길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면역기계 허약화가 있는데 이건 간 기능 대사와 허약화 관계됩니다. 그래서 네. 성장 에너지를 잘 그 요소로 잘 넘어줘야 되는데 아. 헛반대로 가게 만들죠. 그래서 네. 그다음에 신골격계 허약화가 있는데 자세가 나쁘거나 잘 부러지거나 뼈가 네. 그다음에 그 측만증, 그다음에 거북등 이런 증상들이 있는 아이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타 아이들이 있는데 속열이 많은 아이들이 있어요. 아하. 막 잠잘 때 뜨거운 데만 찾아댕기고 네네. 막 그 머리 아프다기 쌓고 네. 그다음에 어지럽다 하는 아이들 아하. 그런 아이들이 이렇게 그
보면 성장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이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군요. 그러니까 네. 이런 경우도 가서 진단을 제대로 받으면 체질별로 문제가 있는 부분을 찾아내서 치료해주면 좋게 많이 개선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죠. 결국 성장이라는 것은 얼마나 에너지를 잘 흡수해서 아하. 그것을 규모 있게 헛발질 안 쓰고 내 몸에 축적시켜서 키로 가느냐. 약한 부분을 강화시켜서 조화롭게 예. 몸을 조화롭게 클 수 있도록. 그것이 관건이 그런데 이제 성장탕도 있고 성장침도 있다고 하는데 네. 침하면 애들 무서워하거든요. 실제 그런 것들이 어떤 치료법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그 성장침하면 아이들이 침하면 무서워하는데 예예. 침을 일반 침 쓰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예. 쓰는 것은 이렇게 스티커로 된 침입니다. 아하, 그래서 그렇군요. 어떤 경혈 자리에다가 아이들이 위장이 나쁘면 위장이 나쁜 자리 아하. 또 신장 기능이 나쁘면 신장이 나쁜 자리 그렇게 그 부분에다 이렇게 직접 이렇게 붙여서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아하. 그 아프지 않은 침을 쓰는 것이죠. 저희들이 이제 그 성장탕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네. 성장탕은 우리가 대부분 부모님들이 한약하면은 조금 뭐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뭐 중금속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는데 네. 그 저희들은 그 보건복지부 장관이 면을 주고 있기 때문에 예. 저희들의 하는 의사들은 다 그 관리 감독을 받죠. 예. 그래서 이 약도 예전처럼 뭐 그 포대기로 놓은 것이 아니라 이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식품의약 안전청에 허가 구격품을 써야 됩니다. 네. 만약 이런 것들을 안 쓰게 되면은 저희들은 뭐 제재를 당하죠. 네. 이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약물에 대해서는 큰 그러니까 전문가 선생님이 지어주신 약은 걱정 안 하셔도 예. 되겠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아이들의 성장 단계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있거든요. 네. 그 단계에 따라서 또 아이들이 맞춰서 성장 처방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약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다고 하고요. 침도 또 아프지 않다고 하니까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뭐 혈자리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키 큰 혈자리가 혈자리를 키 크는 혈자리를 잘 지압해 주면은 키 크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 부모님들이 알고 있으면 집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부모님들이 주로 하시게 가르쳐 주실 수 있을지 예. 모르겠습니다. 아 가르쳐 드려야죠. 네. 아 지금 저희가 그 비디오를 준비했거든요. 네. 한번 보시죠. 네. 지금 현재 지금 표시하고 있는 부분이 네. 그 음릉청이라는 자리고요. 네네. 지금 현재 손을 만지고 있는 부분이 족삼이라는 자리로서 다리가 피곤해하는 아이들한테 아주 좋은 자리입니다. 아하. 그래서 저런 부분들을 직접 네. 그 마사지라거나 또 하는 방법까지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붙이는 성장침을 저기다 붙이 아주 도움이 되겠군요. 예, 잠자기 전에 붙이고 예, 예. 또 잠자기 전에 붙이기 전에 엄마가 오일 같은 걸로 마사지해주고 한의원에 가시면은 직접 이렇게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예, 구입할 아하. 수 있고 또 이제 저희들이 집에서 할 수도 있고 할 수 있게끔 가르쳐드리게 됩니다. 굉장히 좋군요. 이제 지금 현재 이 스티커 침을 붙이고 있는 모습이죠. 네, 아이가 지금 잘 붙이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겠군요. 그래서 이제 저렇게 해서 모든 어떤 키성장 치료들이 잘 될 수 있고 소외받는 애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김성훈 한의원의 김성훈 원장님을 모시고 아이들의 키성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정말 우리 부모님들은 관심 있는 내용을 얘기하다 보니까 네. 시간이 빨리 지났습니다. 마무리하시면서 시청자분들에게 당부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죠. 최근에 그 보고에 하면은 이제 마냥 커야 될 아이들의 키가 그 정체기가 들어서 주춤해지고 있고요. 또 그런 이유가 또 키의 양극화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걸 봤을 때 한번 정부 차원에서 한번 이 소아청소년의 건강에 대해서 원칙을 세워서 한번은 그 점검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최근 한 리서치 회사에서 아이들의 관심에 대해서 문의를 했었는데 단연 키 외모였습니다. 결국 어떤 키라는 것은 가해 어떤 외부적인 모양뿐만 아니라 어떤 자신감과 꿈을 실현하는데 아주 좋은 상황이 되기 때문에 조금 이런 기회를 가져서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성저숙증이 조금 유례되고 빨라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은 결국 아이들은 사회, 어른들의 책임하에 있기 때문에 성인 문화의 어떤 희생양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우리가 관계되는 당직자라든가 저희 같은 의료인들이 조금 더 이런 분야에 신경을 쓰는 것이 주리라고 생각되고요. 키는 마냥 큰 것이 아닙니다. 클 때가 있고 또 멈출 때가 있기 때문에 키 클 것을 기다리지 말고 조금은 고민이 있다면 미리미리 체크를 해서 아이의 키 성장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도움 많이 되셨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의 최고 소망 바로 우리 아이들이 훌륭하게 자라는 것일 텐데요. 키뿐만 아니라 꿈과 자신감도 함께 키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친구들과 자연 속에서 마음껏 뛰면서 미래를 살아갈 사회적 능력이라든지 상상력 같은 진짜 힘을 얻게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삶의 즐거움을 아는 아이로 키우시면 좋겠습니다. CMB 건강365 신철아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